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청년박대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순수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토론자라고 명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히 토론 드리거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주최 측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특히 이제 대학생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지난 겨울과 올초 보셨겠지만 지금 촛불이라고 불리는 그 촛불의 전부 지금 나가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인데 그럼 대다수가 그런다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또 반면에 또 그와 다르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은 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히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주익종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오늘 메인 토론자이신 조갑제 대표님께서는 또뭐 워낙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내 제1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이 선생님들에게 다 배웠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요즘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먼저 소개해드리면 청년 박정희 연구회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 조금 그래도 20대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 몇 명이 저를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더 나아가서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제대로 공부하자 평가를 해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는 그런 좀 밝은 인식을 갖자라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좌승 이사장님께서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세대 유석춘 교수님 지도하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먼저 요새 청년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공보다 과가 많다라는 이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어제 제 친한 대학 동기들을 만났더니 반응이 역시 젊은 적폐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새 뭐 적폐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라서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인데 사실 그 앞에서 잠시 사회자분이 얘기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 성장을 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대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주 극소수의 극좌 세력이나 뭐 막스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몇몇이 아닌 이상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 성장을 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근데 항상 뒤에 이제 토를 답니다. 경제는 성장했으나 뭐 시작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은 게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주주의는 훼손했다. 뭐 정치적으로는 퇴시켰다 민주화를 이런 주장이 많고 또두 번째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했는데 그게 대기업들을 밀어주려고 근로자와 서민들을 착취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 발전을 하긴 했는데 그 성과가 전부 대기업이나 소수 재벌 부자들에게만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성장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또이 앞선 많은 강연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뭐그 부분을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오도된 생각을 갖게 되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일 큰게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정규 공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그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경제 성장이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그 성장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와 풍요의 토대인지 교과서도 말하지 않고 뭐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는 잘했지만 정치는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둘다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책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경제 발전은 잘하셨지만 정치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대학교 와서 붙이게 된 이유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심화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치는 무조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영리식 완전한 민주주의를 해야만 옳은 것이다. 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경제하고 정치하고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마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 살더라도 민주주의를 하면은 참으로 옳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권위주의 정부는 무조건 나쁘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똑똑한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치학이나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들 머릿속에 아 박정희 대통령 경제는 참 잘했지만 정치는 정말 못했구나, 왜 저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왜?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세대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저희 세대가 생각할 수 없는 배고픔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시는 세대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손주 손녀를 만나면 인사처럼 늘 하시는 말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밥을 잘 먹고 다녀라.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뜨거움이 없어요. 요새 밥을 못 먹는 사람 있나? 여러분들 아마 손자분들이 다 그렇겠나? 여러분들 아,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아 살쪄요 밥을 왜 자꾸 먹으라 그래요? 라든지 요새 밥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밥을 먹으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아니 배고픔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유보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가 내일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고, 당장에 내가 입을 옷이 부족하다 이거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뭐 우리나라 청년들은 미국 물건도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사 입고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은 해외 나가서까지 사먹는 정도로 성장한 그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고픔을 해결해준 5000년의 첫 지도자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다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배고픔을 왜 걱정하니 이런 그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도 아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민족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왜 배고픔 아사를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하셨을까, 전혀 마음으로도 와닿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도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대학에 올라가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게요. 분명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보다 학력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많이 다니는데 왜 전부 좌익 비스무리하게 됐을까? 아니면 빨갱이는 아닌데 빨갱이 비슷한 짓을 하고 다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학교 간단조차도 사실은 이미 많이 분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586이라고 부르죠.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분들이 정치권에서만 중진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아주 허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 교수는 보통 65세가 정년인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80년대에 386이었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대학교 정교수 자리 내지는 대학교에서 중진 자리를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강의를 듣게 되면 보통 한 학기에 여섯 과목을 듣는데 여섯 과목 들으면 다섯 과목의 교수는 다 상당히 두루두루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아니면 정말 소수의 이제 정말 게임 연구자분들만 교수분들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그냥 교양 수업에서도 부끄러워요.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기초과목을 가르치다가도 뭐 얘기하다가 경제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학 개론 수업을 듣다가도 뭐 하다가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안 될까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러고, 법학 수업을 들어도 헌법 얘기하다가 왜 헌정질서가 유지됐을까요? 불사포텐타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은 또 야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전교조 교사들이 진짜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배워왔다가 대학 교수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신을 받는 거죠. 왜? 저희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자가 들려주는 얘기를 그냥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게 되게 저는 소중한 기회면서도 안타까운 게 소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홍보하는 아주 기관도 많고 교육장소도 많고 책도 많이 씁니다. 다음 가까운 교보문고에만 가보더라도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관련해서는 애들이 볼 수 있는 만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문서적까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근데 반면에
어떤 한 학생이 있어서 아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쁜 나라 같지가 않은데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좀 제대로 공부해 보자. 할래도 막상 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도 없고 장소도 없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우리 조갑제 대표님 운영하시는 조갑제 TV나 또 우리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이제 새로 여는 박정희 아카데미, 뭐 이승만 학당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제가 동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면서 동시에 아 제일 부족하다 느끼는 게 교육의 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리려고 해도 학생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은 이미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좌경적인 정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본인이 빨갱이가 되고 싶어서 빨갱이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빨갱이인 줄 모르고도 빨갱이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혹시 댁에 가셔서 손녀분들이 혹시나 또 노란 이상한 리본 달고 댕기고 또 이상한 촛불집에 간다 하더라도 화를 내시기 전에 한번 불러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 진짜 어렵더라고. 뭔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왜냐면 사실 교과서에서 백날 와 너무 어려웠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1불이었다. 근데 지금 국민소득 2만 7천 불에 사는 젊은이는 전혀 공감을 했었습니다. 61불이 어떻게 살지? 보릿고개라니 왜 마치 말이 안 떠낼 것 같이 보릿고개는 보리가 없어서 발을 못 먹어서 그럼 쌀밥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한 정도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절이 진짜 어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 대학에서 지금 되게 젊은이들 사이에 횡행하는 게 사실이나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지성주의랄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갑제 대표님께서 늘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팩트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제가 예컨대 뭐 공부를 해봐서 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게 진실이다 얘기를 해도 그건 너의 의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좌파들 영향 때문인지 유럽에 있는 무슨 포스트 뭐 모더니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분명히 자료를 들이대고 우리나라 아까 주인종 박사님 그 자료도 나왔지만 분명히 실질 임금도 정확히 올라갔고 분명히 빈부격차도 분명히 좋아졌다는 걸 자료로 보여줘도 그네들이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너네 쪽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아 그럼 너희들이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반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좌익적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냥 뭐 그냥 전혀 팩트 없이 한두 마디 아 진보 소위 진보 정권 민주 정권 때문에 우리 삶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아 그렇죠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뭔가 반지성주의랄까? 이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하나라도 사실을 더 알고 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것으로 밀어볼 때 이것이 원했던 길이다 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뭔가 잘못된 시대를 해놓고 그 잘못된 시대에 나는 거에 확인하는 자료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나는 게임 지식이냐 라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탄핵 사태를 비롯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제일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언론기관인데 언론기관이 대표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쓰고 나중에 뭐 아는 거 말고 심지어 요새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봐도 왜 전부 추측성인지 뭐 누구는 말했다가 아니라 누구는 A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B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C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기사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텔레비전 방송 프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대학교 교수들의 수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러한 의견도 있지만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답이 없다. 특히 인문계나 사회과학 학생들이 굉장히 고달픈 게 자연과학은 답이 명확하죠. 수학 문제 푸는데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다 라고 하면은 아 쟤는 정신 이상한 애구나 소리 듣는데 소위 정치학이니 경제학이니 사회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인문사회가
배우는 학생들은 교수들이 늘 얘기합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다. 세상에는 여러 개의 진실이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말을 그대로 좋아서 이제 어디서 잘난 척 하는 거죠. 아, 아니야.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명히 대학생인데, 심지어 명문대학을 나온 학생들인데도 왜 토론이 안 되지? 대화가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건국 대통령이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도 매우 큰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특히나 참 안타깝게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거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의 국민들한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이 당면한 너무나 명료한 사실을 얘기해도 아, 너는 적폐구나. 아, 너는 수구 세력이구나. 너는 극우 세력이구나. 뭐 이런 말을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그런 어쩌면 참주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게 없고 또 동시에 학교 교사들부터 대학 강단의 교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텔레비전 보도에서도 전혀 건국 대통령과 구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아주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찌 보면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젊음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공로자분들이신데 보실 때는 되게 한탄스러우실 거예요. 이 헬조선 선동자들이 자꾸 나와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자꾸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 학생들도 어찌 보면 정말 진성 빨갱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단언합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빨갱이라서 그런 친구들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저 좌익들의 여러 가지 침략과 전술에 다 말려서 본인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어디 가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젊은이 만나시더라도 너무 다그치지만 마시고 좀 부르셔서 한번 차근차근 좀 진짜 그 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나 주익종 박사님 비롯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좋은 강연을 프레스센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KBS에서 중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좀 돼서 저 지금은 사실 저희 청년 박재 연구회 모임 멤버가 지금 한 15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 15명도 굉장히 힘들게 모았는데 근데 저희의 희망이 있다면 저희 같은 청년들이 아마 선생님들 주변에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잘 타일러 주시고 교육해 주셔서 저희 연구회가 한 15만 명만 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니, 가만히 가입할 수 있는지 손주 손녀들한테 아 예 혹시 그 홍보해 주시면 저희 그 받으신 이 청년 박정희 아니죠 박정희 그 대통령 기념 재단에 그 기획실에 이성은이라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메일이나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이제 안내해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성은 담당자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날씨도 무더운데 와주셔서 저희도 부족한 얘기나마 들어주신 점 기대.